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리딩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 심층 분석 시간을 드립니다. 3부 토건이에요. 오늘 심층 분석할 종목은 3부 토건입니다. 뭐 여러분들 요 3부 토건에 대해서 일반 뭐 많이 아실 겁니다. 왜냐면 우리 뭐 길 가다가 오피스텔이나 이런 뭐 일반 빌딩들 3부 토건이 많이 지은 것도 있고 거기다 얘네가 토목 항만 쪽으로 기술력이 아주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은 주가가 뭐 감자도 하고 뭐 거래 정지 됐던 적도 있었고 기업 회생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좋지 않아요. 뭐 상장을 1985년도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돼서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해 온 기업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일단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사가 제가 기술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기업 분석 쪽에 보시면 일단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회사 자체가 개선이 많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부채 비율이 조금 더 낮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예, 근데 경영 정상화는 거의 완료가 됐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조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여기는 2018년이니까 요렇고요. 예, 그래서 분기로 봤을 때는 지금 뭐 2019년 2분기부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많이 개선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19년도에 최종적으로 흑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목회사입니다. 사무토건에 대해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삼부토건이에요. 되게 뭐 옛날부터 되게 오래전 역사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예, 그냥 2000년대만 보더라도 이렇게 삼부 콘크리트부터 시작해서 삼부 건설공업으로 시작해서 여기 볼게요. 자, 주요 사업 자체가 원래 토목, 건축, 주택, 플랜트. 여러분은 그나마 뭐 주택 쪽을 조금 보시면은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렇게 눈에 익을 겁니다. 여기 르네상스라고 이거 다 이제 3부 건설에서 지은 겁니다. 아시겠죠? 3부 토건에서 지은 거예요. 근데 3부 토건, 이름부터가 토건이 들어간 것 자체가 토목 건축이거든요. 그래서 토건입니다. 그래서 토목 보면 댐 엄청 많이 만들었어. 항만, 고속도로, 교량, 지하철, 철도까지, 터널까지 얘네가 엄청 이런 걸 다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주도 잘 받고 예, 되게 괜찮습니다. 건설회사가 사실 눈먼 회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얘네가 뭐 거기다가 이런 대사관도 짓고 방송국도 짓고 뭐 호텔도 짓고 이거 엠베서더 호텔도 얘네가 지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뭐 전통 건축, 뭐 이런 교육 연구 시설에 종교 시설에 스포츠 레저 시설에 여기 리모델링까지 다양하게 얘네가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실력이 있는 회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있고 최근에는 원전 재염, 그 원자력 방사능 오염 물질 그거 제거하는 사업도 얘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회사는 일단 요 정도 보도록 하고 그동안 그럼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얘네가 이렇게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기업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 보면은 삼부태건은 일단 토목 건축 그런 회사로서 토목 회사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분 매각 관련해서 휴림 로봇, 휴림 로봇은 예전에 DST 로봇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이게 휴림 로봇으로 바꿨어요. 예, 바꿨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휴림 로봇. 자, 요게 휴림 로봇입니다. 역시 이렇게 하락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뭐 엄청 하락이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리고 우진 인베스트먼트를 운영하는 우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진도 상당히 우량한 회사거든요. 같은 건축 쪽 관련 회사이고 얘도 방사능 재염 관련주로 기술이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좀 안 좋아졌네. 예,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될 만한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지분을 보면은
얘네가 우진 컨소시엄이라고 뭔가 있을 텐데 여기는 딱히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예. 어찌됐든 요거 앞에 걸 보면 우진 인베스트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린 로봇은 DST 로봇 그뭐 투자 조합 이쪽에서 지분을 삼부토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우진은 삼부토건 지분을 우진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거고 휴린 로봇이 지분을 양도를 하면 우진이 최종적으로 주인이 되는 건데 수주도 다양하게 받고 있고 기술력이 있는 기업인데 노조와의 대립이 있는 거예요. 예, 기업 회생 절차는 이미 종료됐습니다. 삼부통원은 지금은 정상적인 기업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대주주 그리고 노조 간에 지금 이슈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의사결정을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야, 문제가. 아시겠죠? 뭐 누가 이기는지 치고받고 원래 싸움은 그냥 한번 맞짱 한번 시원하게 뜨면 좋겠구만. 그렇게는 또안 하고. 예, 그러니까 노조는 반대하고 또 휴림 로봇이 여기 대주주로 들어와 있는데 이거 지분이 양도되면 여기 보면 우진 인베스트먼트 사모펀드라고 여기 돼 있죠. 예, 사모 투자 합자회사. 얘네가 지금 7%돼 있는데 휴림 로봇이 지분을 양도할지 말지. 예, 그게 상당히 큰 이슈거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렇게 보면 10% 5%뭐 여기 5% 이상 주주에 우진 들어와 있고, ENC 그로 제1호 유한회사 들어와 있고, 그리고 우진도 들어와 있고, 우진 인베스트먼트도 들어와 있고, JC 파턴스도 들어와 있는데, JC 파턴스는 일단 우진 쪽으로 지분을 다 넘긴 상태고, 그쵸? 보이시죠? 예, 그래서 휴림 로봇이 최대 주주로 있는데, 얘가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삼부토건의 미래가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직원들하고 갈등은, 직원은 경영권을 넘길 수 없다라고 노조가 얘기를 했고 회사는 경영권을 가지고 와야 회사가 정상화가 된다 이놈들아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예, 서로 맞다이 뜬 거야. 예, 패를 감추고 있다가 품속에 칼을 숨겨놨다가 누가 먼저 스치면 바로 치명타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 보니까 주주들이 조금 피해를 입죠. 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아, 나 진짜 이놈들이 서로 똥냄새 풀풀 풍기면서 싸우니까 그 옆에 있던 지나가던 사람이 똥냄새 맡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트를 잠깐 볼게요. 삼부토건 차트 자체가 지금 최저예요, 최저. 예, 여기 598원의 최저가를 찍고 그 다음에 야 매각이 진짜 된다라는 기대감에 올랐다 다시 다 내려왔어요. 왜냐? 매각이 안 됐으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매각이 되면 이 종목은 어떻게 된다? 예, 급등세가 나올 수 있겠죠. 아시겠죠? 지금 최저점인데, 그래서 향후의 움직임을 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메가 이슈가 제대로 정립이 되면, 삼부토건은 더욱더 높게 높게 올라갈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메가 기대감을 기다리고 있는 세력들이 매집을 좀한 건가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딱 봤을 때, 일단 차트가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오르고 그 다음에 계속 끊임없이 하락을 하면서 물량을 가져간 흔적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이때 물량을 아마 털지는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개미들이 아마 조금 털고 나갔을 확률이 높아요. 원래 그래. 개미들은 오래 버틸 수가 없어. 갑자기 집안에 누가 아프고 갑자기 뭐 누구 생일이고 딸아이 유학 보내야 되고 그러면서 주식에 투자했던 돈을 다시 다 빼야 된다고. 예, 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미 물량을 요때 올리면서 본전에 뭐 매도하는 개미, 손절 치는 개미, 물량을 다 먹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네, 그래서 뉴스로 이제 조만간에 요거는 공시가 뜰 여지가 있다. 여지가 있다. 예, 네, 그러면은 상당히 조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삼부토건은 여기 보시면 530억 규모의 채무 보증을 결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보면은 봉화댐, 댐 건설 공사 수주 받았고요. 이건 구라가 아니죠? 예, 진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수주는 많이 받아요.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 수주 여기 또 있죠. 530억 규모입니다. 그리고 제3자배정 유상 증자도 한번 했고요. 이거 호재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규모 댐 안정성 강화 공사 수주 서울 복합 1, 2호기 토건 공사 계약 금액 변경, 제2자 유로 입체화 공사 수주, 자유로, 도로예요, 도로. 예, 이런 것들을
수주를 되게 많이 받아요. 도시고속도로 일산복합시설 이것만 봐도 회사가 지금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예, 보면은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저는 약간 의심을 했었거든요. 여기 보면 경영권 분쟁이 있죠. 그리고 수익성 확보 주력할 것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호재 뉴스를 좀 띄우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예, 아,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데 그게 뭐가 나빠? 안 나쁘지 않아. 나 멋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요거 자체가 지금 뭐 구라가 아니라 얘가 지금 나한테 구라를 치고 있다. 예? 그렇게 지금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보지는 않습니다. 삼부통운 대표 자체가 보면은 여기 직무집행정지도 있고 뭐 이사해임결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영권 관련해서 분쟁이 너무 많아. 예, 보면 밤샘 주총 끝에 표 대결서 승리 또 이렇게 돼 있죠. 우진하고 경영권 부채에서 분쟁에서 주주총회에서 사측 후보 이사 선임 치열한 포 대표 대결에 주주총회에서 우진은 당혹스럽고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 대주주 우진과의 포 대결에 표 대결에서 일단은 승리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진이 졌는데 일단은 내 생각에는 우진이 휴림 로봇의 지분을 인수하면 이거 어떻게도 사실 되지 않아요. 예, 제가 보기엔 끝납니다. 그래서 노조 측과 이런 지분율 차이가 난다고 돼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예, 휴림로봇 지분이 넘어오면 아마 우진 쪽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예, 주가 반토막 돼 있죠. 처음에서는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이런 많은 호재 뉴스를 내는 거 아닐까 싶어서 여러분께 조금 분석을 드릴 때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휴림로봇 매각건이 여기 매각 기대감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게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이슈가 종결이 된게 아닌가라고 판단합니다. 자, 다시 지금 이슈는 끝나기 마련이에요. 경영권 분쟁이 액면 분할 이후에 휴림 로봇이 지분의 양도를 하면 우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삼부통원의 경영권 이슈가 끝난다는 얘기는 악재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눈 똑바로 뜨고 다리 힘 빡주고 삼부토건 요거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근데 뭐 추천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어떡합니까? 전문가님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분석을 드리는데 요거는 시간이 조금 이렇게 해결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악재들이 사라지면 회사는 정상화되는 게 보이니까요. 이 부분은 염두에 두고 가란 말이야. 아시겠죠? 귀로 듣고 머리로 기억하고 손으로 클릭해서 매수하고 수익 보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화장실 가서, 바지 내리기 전에 볼일을 볼수 없죠. 볼일을 보고 바지를 내리면 순서가 달라졌죠. 그것처럼 삼부통운도 지금 악재가 일단은 조금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일단 흑자전환 분기에 된건 확인했으니까요. 예, 다음 분기도 흑자전환이 이어진다면 일단은 재무적으로, 기업적으로는 이슈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삼부토건 분석이 되셨나요? 이거 호재가 많은 종목이에요. 예, 지금 동전 주긴 한데요. 예, 호재가 많은 종목입니다. 악재 때문에 떨어진 거니까 악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시총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 위너스 주식투자그룹이었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가 이제 차트 분석이랑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드리는데 추후에는 조금 더 제가 이렇게 뭐 복잡하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볼게요. 예, 뭐 하나 뭐 넣을 거 없나 이런 변동성 지표를 조금 얘는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렇게 보면은 이건 근데 캔들 차트하고 너무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많이 내려와서 지지라인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딱 보이시죠? ATR 14라고 해서 여기 이제 무슨 지표인지 더블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시간 가격에 따른 시간에 따른 가격 변화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변동성이 좀 커져가지고 이게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변동성이 많이 좀 줄어들었던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보조지표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참 저희가 이제 기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위너스 주식투자그룹이 많이 좋은 일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후원 금액이 작습니다. 유튜브 수익이 나면은 이 수익금을 저희는 소년소녀 가장에게 기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구독하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추후에 광고 달리면 광고 끝까지 봐주세요. 진짜 저희는 선별해서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다 보고 판단하고 그다음 도와줍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좀 같이 좀 합시다. 여러분들이 영상 많이 봐주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동참하는 거예요. 예, 꼭 염두에 두시고 제가 좀할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벌어서 조금 미래의 꿈나무들이 많이 좀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여기서 마칠게요. 내일도 좋은 날, 위너스 주식투자그룹이었습니다. 불안 아이들이야, 일어나라! 예, 감사합니다.